좋아. 검은도 없어. 검은도 앞에서. 검은도 앞이고 드랙풀지 않아. 풀드랙. 남자는 풀드랙 하나도 안 풀려. 선장님 들채요. 들채 좀 주세요. 이거 크지도 않고 풀드랙. 엄청 들었어요? 드랙 하나도 안 열었어요. 드랙을 안 열면 장점이 뭔가요? 쫄쫄함? 자, 파이팅 들어갑니다! 들어가서! 와, 큰데? 들어와라! 열채! 짠! 오늘 섬사랑호 타고 나갑니다. 어제 이미 대박이 났고 폭발이 30마리 잡았고 넘게 잡았죠. 30마리 넘게 잡고 부실이 잡고 그 다양한 물고기 엄청나게 재밌게 잡고 지금 오늘도 두 번째 날짜 날 크루즈 호텔이야. 네, 엄청 좋습니다. 하이 다듬이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지렁이 있을 거야? 아, 두 개 남았어요. 두 개 남았다고? 어제도 막 지렁이한테 기도하고 잔 거 아니야? 오늘도 돌돔 잡아줄 거야? 아, 있으면 잡아야죠. 오늘 타고 나갈 섬사랑호입니다. 와, 여기가 그 완도 해조류 센터 그 뒤에서 타는 거고요. 자, 출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짐을 다 두고 가가지고 지금 막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사딘용. 아우, 막 여기저기 뒤집어져 있어. 밑에 풀러줘. 어제 그 배에다가 짐을 다 두고 내려가지고 그대로 꺼내서 낚시합니다. 아침에는 따뜻한 라면 먹을 거고요. 라면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, 아직은. 다들 이제 같이 분주하게 출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거의 노숙자분이. 무파만 지으셨군요. 사딘용. 나 뭐 먹지? 저기 오징어 짬뽕. 어떤 거 드실래요? 오징어 짬뽕. 선생님 오징어 짬뽕. 아, 저 지금 안 먹을래요. 컨텐츠 하나? 오징어 짬뽕 컨텐츠. 이틀째 아침에 먹는 오징어 짬뽕. 이거를 어떻게 살리지로. 오늘 낚시 갈 곳은 사수도 오수도. 부실이 잡을 수 있겠죠? 아니요. 오늘도 형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저기 3,000번 이제다가 100g 메탈 던져가지고 해야죠. 그 곡소리 나는 낚시 할 거잖아요. 너는 그 부시 지렁이로 잡을 거지. 아, 그럼요. 내 지기는 지렁이. 야, 너 어제 그 오늘 아침에 조인기 썼는데 네 거 올라가는데 지렁이가 턱하니 보여가지고 지렁이로 돌돔 잡았다고 썼어. 지렁이로 잡은 거니까. 지렁이로 잡은 거야? 타이라바가 있어서 지렁이가 잡 돌돔이 묵은 거야? 묵은 뭐였지? 타이라바? 지분이 어느 정도? 타이라바로 잡았다 공식적으로는. 어,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네. 유인책의 네. 핵심은 지렁이다. 지렁이다. 그거 맥심이야? 네. 맥심, 이거 뭐야? 프렌치 카페네. 너 한때 바리스타 출신 아니야? 커피는 맥심이죠 또. 예, 예, 분유가 딱 들어가야지 맛있다고. 카제인 나트륨. 아, 맞네. 너 한때 운영했잖아, 그지? 커피. 그렇죠? 네. 몇 년 했지? 저 5년 했을걸요. 분당에서 커피숍 오래 했어요. 어, 진짜요? 네. 맨날 근데 그래서 뭐 무쇠띠만 얘기하고. 네, 무쇠띠 맛있습니다. 하지만 맥심이 더 맛있다는 거죠. 커피숍을 접으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. 그렇죠. 할 때였으면 무쇠띠였지 너. 일리 무쇠띠. 일리 무쇠띠 라바짜 순이야? 네 기준에는? 저는 일리를 좋아해요. 일리가 밸런스가 제일 좋고 무쇠띠는 잘 못 먹고 하는데 무쇠띠도 괜찮아요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일리 깡통은 그 진짜 나중에 드셔보시면 일단 뭐 고소한 거 단 거 신 거 진짜 밸런스 너무 좋아가지고 전체 사랑합니다. 낚시하러 왔는데 온통 커피 생각밖에 없다. 아침에 라면 먹고 나가면 약간 좀 낭만 있다. 배가 좋아서 낭만 있는 거지. 이거 배 안 좋았으면 거의 처절한 분위기였을 텐데.
선원의 느낌. 아, 무파? 어? 맛있겠다. 뭐야, 무파마가 무랑 파가 들어있어서 무파마예요? 네. 네. 무파맛. 어,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? 콧소리까지 내가면서 효과가 완벽하다. 아니, 사딘 형이 무어의 믿음을 가진 지 2년밖에 안 된 거다. 맞죠? 아, 신기해요. 그거밖에 안 됐다는 게. 그 사이에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. 모자도 유일하게 앞이었었어요. 아. 제일 그 매력적인 브랜드 썼다고 지금. 아, 아침 라면 진짜 세상 행복하다. 아피아가 풍신? 어느 날 내 삶에 그 아웃도어 의류 중에 낚시 메이커가 한두 개씩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낚시꾼 좀 된 거지. 그저 어느 날 잠바 입었더니 다이와 마크 입고 모자 썼더니 어디 그 특정 브랜드 거 나오고 이러면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아침 잘 먹고 출발합니다. 나도 먹어야지. 투샷을 요구한 고객님이 있어서. 아침에 카누 먹고 나갑니다. 이게 사딘용 겁니다. 자, 물 좀만 넣어. 투샷. 오, 크레마. 크레마. 어. 됐어? 이 정도면 됐어? 자, 가져가. 에스프레소 느낌. 뜨거워, 마. 자,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발합니다. 오늘 근데 진짜 잡을 수 있겠지? 뭐를? 10kg 넘는 거 잡고 싶은데, 오랜만에. 나는 진짜 알방어라도 하나 잡고. 알부식. 너도 10kg 넘는 건 못 잡아봤지? 15kg짜리 이런 거는. 야, 그런 거 잡자. 선장님이 또 안 나갔잖아, 그지? 잡아도 싫어. 알게 모르게 공공연히 안 나가셨는데 드디어 나가는 거 아니야? 저 뒤에 선장님 보인다. 은근히 맨날 참돈만 나가고 드디어 오늘 빅게임을 나갑니다. 빅게임을 반나절 나간다는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네, 우리 선장님. 섬사랑 옵니다. 여기는 완도고 오늘은 그 사수도 방향으로 낚시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모도 청산도 방향 타고 나갈 거고 아침이 엄청, 와 진짜 멋있습니다. 이거 낚시꾼들만 알아요. 와우. 새들도 멋있고. 짜잔 짠 짜잔 짠. 오늘 타고 나가는 배는 섬사랑호입니다. 황병윤 선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고. 아, 선장님 눈빛 매서운데요. 오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후. 자, 1박 2일 출주 중에 두 번째 날 출주해서 저는 그 오프닝을 찍었고, 일단 어제는 굉장히 재미있게 간단간단한 그 영상 클립들 몇 개 만들었고 지금 즐겁게 나가고 있습니다. 빅게임 장비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. 오늘은 빅게임하고 점심에 들어오면서 그 타이라바 낚시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좋았어. 자, 뽀뽀 투어!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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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뽑아요. 뽑아. 아, 몸무게 몇 킬로 뽑고요? 92kg 밖에 뽑아주세요. 무슨 물고기냐, 나와라. 맞아, 고기야 이거. 자, 어떻게 이것도 또 인증샷 하나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이거 나올 첫 거. 아, 축하합니다. 제가 어제 왼쪽 팔을 복사시켜가면서 잡으려고 했던 방어인데 팔 힘이 너무 빠졌는데 사실 1m 안 되더라고요.
아가 아가. 오징어 오늘 당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고만해졌다. 한 마리 잘 끝나서. 오징어 잡았습니다. 이야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만색이야? 뭐야? 아 부실이구나. 방어구나 방어. 와. 와. 야. 내가 한번 담갔다고 또 씨. 그 낚시 때 산이 형이 판다는데 살 거야? 안 사. 아, 좋아, 좋아. 뽑아, 뽑아, 뽑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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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. 아유, 좋아, 좋아, 좋아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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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아유, 누구 건지 이거 핸들이 좋아 보이네. 작년에 저 핸들 바다에 들어갔던 걸로 하는데. 네. 오동어 낚싯대 이거 좋네, 이거. 아, 제왕 하이파이. 감사합니다. 우, 좋았어, 좋았어. 잘 나온다. 자, 저 뒤에 있는 분들 힘내세요. 아 좋아 좋아. 자, 자 좋아요도 하나 넣어주세요. 아 인생 첫 고등어 어때? 대형 거대 고등어 등푸른 생선. 그럴싸해? 아 넣어줍니다. 좋았어. 오호. 다시 다시 하이파이 하이파이. 홍구 형, 오늘 몇 마리 잡았나요?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.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잡았습니다. 네, 내일 뭐 할지나 얘기해줘봐요. 내일은 이손 오늘 아장냈으니까 네. 내일은 이손 아장내서 이러고 다니려고요. 내일은 네. 15kg급 나오는 방어 포인트를 간다고 하네요. 그래갖고 거기서 대방어 한 두 마리 건지고 네. 춘천 청년님이 북발이 교환하자고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교환품 하나 잡고 네. 한 시가 한 60짜리 아. 북발이 그 정도 잡아주면 이제 마무리죠. 다 이제 그 간단합니다. 그 상상이니까 아무 말이나 말도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집에 가져갈 거 조금 잡고 조다협님 네. 전달해드릴 거 북발이 한 6자? 육자 잡으면 조다영님 드리는 걸로. 아, 확실해요? 확실합니다. 육자 잡으면 그대로 조다영님한테. 육자를 잡아야? 네, 잡아야. 못 잡으면 안 주니까. 못 잡으면 59도 안 줄 거니까. 잘 하지. 정확하게. 60만. 61도 안 줄 거고. 그쵸. 육자 정확하게. 육자. 너무 재밌네요. 아, 진짜요? 네. 선상 출전 아닌 것 중에 제일 재밌었나요, 오늘?
어, 기억이 남아. 진짜 제일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완도라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오고 싶은? 한 달에 한 번씩? 아. 다리를 꼬았다는 건? 아 진짜로? 아, 기분 좋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. 와 새벽부터 출출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잘 계획입니다. 머리 괜찮나? 이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내일을 위해 취침을 이거 해야 돼. 알았어. 너희 타이라반 딴 데서도 안 돼. 이건 여기 와야 된다고. 파이팅 하시죠. 신나게 흔들어 제껴줘. 오케이. 오케이. 완도. 날씨도 너무 좋고요. 네. 지금 너무 따뜻해요. 지금 잠바는 입고 있는데. 네. 너무 이 따뜻한 기운이 너무 좋고. 어딜 가나 포인트라는 거. 고기가 또 너무 많다는 거. 그리고 비싼 고기가 많다는 거. 어제 먹어봤잖아요. 100만원짜리 먹었습니다. 어땠어요? 괜찮아요. 이게 네. 고소한 밤, 네. 그 다음에 아삭거리는 거 반, 식감과 맛을 둘 다 잡는 역시 100만원짜리 맛이다. 라는 생각이고요. 네. 아, 포인트가 이제 뭐 빅게임을 해도 되고 뭐 타이라벌 해도 되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딴 데서 쉽게 이렇게 못하는데 네.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배 엄청 좋았죠? 이거 바닥 보이죠? 이거 요트급이에요. 이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놔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. 이 창이 없어요 지금. 다른 배였으면 수도 없이 넘어졌을 텐데 다른 배였으면 네. 아, 진짜 다칠 수 있는데 네. 이게 있으니까 바닥이 있으니까 아예 안 미끄러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당간 위에서도 하고 빅게임 처음 성공한 느낌 어땠어요? 아, 성공한 느낌 사실 운동을 좀 해야겠다. 운동을 해야겠다. 낚시는 이제 팔힘이 약간 필요하더라고 빅게임은. 그래갖고 노하우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라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주 오고 싶다. 오케이 다음에 또 시간 맞춰서 오도록 해요. 네. 이게 해조류 박물관이래요 저기. 배는 여기서 탑니다. 뽕구 투어 이번에도 대박 성공했는데요.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네. 한두 명 더 많은 인원으로 네.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. 무박 2일 오케이. 완도. 완도 다시 완전히 정복하러 와보아염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밤켈 쿨러 이 큰 거를 오늘 110QT짜리를 꽉 채웠습니다. 이걸 열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지난 B랑 이거 경고 봤는데 그 약간 손질한 생선 이런 거 나오면은 동영상 업로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건 포기할 거고요. 짐이 한 짐입니다. 네, 갖고 온 낚싯대 중에 애깅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성공을 했고요. 여긴 해조류 박물관인데 햇살이 엄청 좋아가지고 기록 영상 찍습니다. 와 진짜 구름도 멋지고 바다 멋지고 돌개형 대박 터졌고 다 잡았지? 북바리랑 방어랑 수김이 또 잡았습니다. 야, 방어 손맛 장난 아니지? 어, 깜짝 놀랐어요. 연기를 잘해줄 정도로 컸어, 두 번째 거. 가만히 이렇게. 자, 완도 투어도 대성공입니다. 가을을 최대한 만끽해야 됩니다. 좋았다구. 행복해. 저기 뭐야, 입질 들어왔던 상황 기억나? 이렇게 바닥 툭 찍은 다음에 슬랙라인 정리하고서
하나 둘 딱 했대가지고 아 진짜? 하나 두 번? 두 바퀴가 맞네. 그때 바로? 저킹 두 번 주니까 덜컥 해가지고 나는 연신 감아가지고 이제 빼야지 하는데 물었어. 수고했심. 아 여기 힘들어하는 와 더 이상 말리면 안 된대. 거기 이름이 뭐였지? 23호. 어 내가 거기 카톡에 그것도 보내놨어 명함도. 어디요? 아무튼 23호. 23호. 대박. 아 이렇게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? 네. 네 이건 배. 배. 우리 지금 얼음 사러 갔어. 금방 나누면 될 것 같아. 와. 자 이제 마무리야. 낚시는 끝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. 뽕구 형 여기 어때요? 여기 다 네. 알고 있던 맛집이죠? 그쵸. 근데 이 뽕구 형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. 어때 규만장? 아우 반찬 예술이네. 오란씨가 예술이네요. 오란씨? 오란씨 하나 오 고기 고기 고기는 추가하는데 오. 비용이 있습니다. 네. 아 진짜? 네. 우. 아유 회를 주시네. 낚시를 다녀왔는데 무슨 회인가? 집에 사장님이 잡으셔서. 아 예. 네, 감사합니다. 서비스도 좋아. 회도 주시고. 숨어라고? 아 좋습니다. 완도의 축복 어떤가 이거? 어 이거 저기 앞에 판매도 하는 것 같은데. 맛있어요. 김도 엄청 맛있고. 김 반찬, 없는데? 아니 저기 사가는 김이야. 완도 얼마나인가요? 기억나는 맛인가요? 이게 쥐포 같은 느낌인데 멸치가 아니라? 맛있죠. 대매를 갈르셨네. 네. 반찬 다 맛있지 여기. 와. 한 번 싹 돌고 나면 밥 몇 개 딱 빕니다. 네. 부담. 낚시에 맛집까지. 네. 제 투어 괜찮았나요? 아 너무 좋습니다. 네 다음번에는 뽕구 투어입니다. 이걸로. 이번 투어는 네. 진짜 말 그대로 1년에 10번. 최소. 네. 어차피 낚시할 거라면 이런 루트로. 오케이. 너무 자, 저거 이거 덜어가지고 한 그릇씩 먹어봐요. 그것도 맛있어. 그 앞에 있잖아, 아, 그릇. 아직 안 끓었어. 조금 더 끓어야 될 것 같아. 지금 따뜻할 때 저거 먹지. 저 이거 이미 끓어진 거라. 누룽지까지. 와우. 자, 누룽지까지 완벽합니다. 도대체 여기 전체가 뭐야? 먼저 한 그릇 싹 먹어봐요. 국물. 이야. 아, 끓였다. 응? 내가 여기서 차가울 때 먹어봤거든. 아, 비빔밥인 거 같은데. 어, 여기. 예. 네. 안 짜요. 맛있죠? 안 짠데 간이 돼 있어요. 맛있어요. 어우, 진하다. 내가 마지막에 볼게. 자, 맛있게들 드셔. 아. 어, 맛있다. 자, 빨리 한번 먹어봅니다. 모카 한 잔, 형. 아, 나 여기 대박은 호박이 들어있어. 익은 호박. 나? 호박.